안녕하세요. 안세진. 여기 저작권 획득했고요. 상표권까지 저 그림 멋지게 냈습니다. 자, 오늘 보신 영상은 브루스만 계속 나가는데 대부분 우리가 브루스를 이렇게 잡고 치죠.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잡고 치는 분도 있고. 그래서 안세진이의 그 춤의 특징은, 그 고영상의 특징은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줄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 들어가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브루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.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. 다 처음에 하려면 다 뭐 불 끄고 뭐 보세요 이제. 자, 이렇게 시작해요. 이렇게 시작하다가 하다가 손을 뒤로 까가지고, 자, 지금부터 이제 안세진이 1번 발. 안세진이 1번 발. 자, 안세진이 2번 발. 항상 선언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3번 발. 안세진이. 자, 여기서 안세진이 4번 발. 그거는 4번 정도가 좋아. 왜?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. 뒤에 부딪히잖아. 그럼 뒤로 물러나다 괜히 툭 부딪히면 쌈난다고. 그래서 꼭 4번 안 가도 돼. 예. 한 번, 두 번만 가니까 뒤에 부딪힐 것 같아. 그럼 올라가. 뭐 굳이 뭐 4번, 안세진이가 4번 한다고 씨 뒤에 사람 놓고 있는데 4번 갔다 또 부딪히면 쌈나가지고 내 핑계 대지. 안세진이 맞아. 개피 받다 그러지 마시고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5번 발. 안세진이 5번 발. 그러다가 이번에는 요 손 잡고 안세진이 4카운트. 안세진이 4카운트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안세진이 여기서 3카운트. 1, 2, 3. 그래서 이번 영상의 특징은 우리가 꼭 고정관념을 살펴서 춤을 이렇게 추야 된다는 아주 고정관념의 사고를 살핀 분들이 엄청 많아. 스포트에서 프로 선생님들도 개솔, 내 얘기는 개솔이야. 춤을 이렇게 춰야 된다고 하더라고. 저는 이게 개솔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추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악아 나와라.
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